넷플릭스다. 우와. 넷플릭스. 덩키 필름 리프레젠츠. 저는 25년 차 일식 셰프로서 의성 마늘의 특징을 잘 살린 음식을 한 지는 이제 한 25년? 누가 더 많이 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200인분을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와, 200인분.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마늘이 듬뿍 들어간 양부침 롤인데, 일단 첫 번째로 간마늘을 듬뿍 넣어서 데쳐낸 삼겹살, 깻잎, 양배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아, 저거 찌는구나. 이거 개발하신 레시피예요? 아니면 일식에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개발을 한 거죠. 아, 저기 튀겼구나. 맞는 거 먹으려고 만든. 맞는 거 반을 드시니 이거. 스텝들도 안 먹는 게 없대요. 스텝들이 한번 맛보려고 해도. 제가 준비한 메뉴는 숙성 마늘국수입니다. 야, 맛있겠다. 이름만 듣고서 어떻게. 아니, 깜짝이야. 형이 국수 아닙니까? 어. 그럼 미슐랭. 확실히 다르긴 한다. 예, 다르지. 이름부터. 네, 미슐랭. 마늘의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알싸한 매운맛 있잖아요. 또 그걸 우리가 즐기기도 하는데, 아, 이번 요리에서는 그 맛을 좀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곤드레 나물 있잖아요. 곤드레 나물. 곤드레 나물. 너무 좋아하지. 곤드레 좋아해. 곤드레 만드레. 어? 야, 이 숙성된 마늘과 삼겹살.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도 한식적이에요. 우와! 요시 셰프님 요리 되게 잘하게 해요. 야, 1인분에 5알씩. 200인분 해야 되니까. 손가락 아파요. 그냥 이겼어, 우리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봐봐, 좀 넉넉하게 넣어도 될 거야. 아, 저쪽 보니까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이게 짠하다. 직원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어? 괜찮으실까요? 의성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꽤 먼 거리잖아요. 200인분 하는데 뭐 직원들, 네? 이 정도는 합격이에요. 사람자를 들고 왔어. 멋있어. 합격이에요. 사람자를 들고 왔어.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저거 하나 들고 오실 거야. 오토바이에 저거 하나 싣고 온 거야. 이거 안 삶아도 되는 면이에요. 아, 굴리면 되는 거야. 안 삶아도 되는 면이 있어요? 삶지 않아도 되는 면을 가져오셨구나. 삶지 않고 그냥 물에 불리면 면이 되는. 아, 어, 나 좀 설레. 나도 설레. 나도 설레. 저거 어디 거야? 와, 뷔페가 뷔페. 아, 이제 시작을 해볼까? 아, 여기 선이 많이 가네. 이거, 아니, 이것도 솔직히 맛있겠어요? 예, 네, 네.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저 200개 하려면 저것도 일이다. 야, 영호야, 지금 5개 했거든? 195개만 더 하면 된다. 와, 큰일 났다. 지금 몇 시냐? 야, 어떡하냐, 이거. 근데 저걸 삶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쪄야 되죠? 예, 따뜻하게 이제 제공을 하려고. 아, 이제 힘들다. 이따 판매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 오시면은. 11시 10분. 11시 10분. 오케이. 충분해. 너무 여유 있는데요, 혼자 하셔도. 어, 진짜 혼자 해. 야. 와. 야, 근데 멋있다. 오. 아, 뭐야. 와. 전 이걸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예, 네, 전 이걸 먹을게요. 나도 이거. 저 이거 저 곱빼기요. 저 곱빼기요. 저게 되게 흔한 메뉴예요. 아, 그래요? 양배추 쌈이 제일 흔하잖아. 와. 야, 저기 무슨 벌써 세팅하고 있어.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0초에 하나씩 따야 돼. 알겠습니다. 아, 이게 손이 많이 가네. 아, 그래도 우성 마늘의 저 특징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마늘 칡도 올려주고. 아, 저 좋아요. 아,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저는 하나만 먹으라면 국수. 예. 후루룩
먹고. 콜. 국수? 콜. 국수? 난 두 번 먹으래도 국수. 왜요? 국수? 예. 네. 국수. 면 좋아하지. 맛있긴 한데. 면 좋아해. 면 좋아해. 와, 정호 형. 어? 아니야, 어, 비슷해. 아니다. 둘 다 비슷하다. 비슷해. 형, 뭐야? 아, 마늘의 특징. 여러분, 마늘, 마늘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마늘 특히 다 의성마늘.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